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써니웨일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타운홈을 구경 왔어요. 여기는 모델하우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에게 오픈된 공간입니다.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여기 문이 방금 저희가 들어왔던 현관문이에요. 그리고 1층에 있는 게스트용 화장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0.5 베스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세면대와 변기 정도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라 그런지 벽지를 엄청 화려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라면 이제 저렇게 좀 나중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벽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는 1층에 위치한 옷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살게 된다면 여기를 신발장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따로 신발장 있는 집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여긴 세탁기가 들어있는 방 공간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요. 미국은 모든 집들이 건조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2층의 메인 거실이 나오겠죠? 이제 타운홈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집안에 계단이 좀 있어요. 2층, 3층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뭐 1층에서 장을 보고 왔다, 차고가 1층이다 하면 이제 짐을 옮기는데 좀 힘이 들겠죠? 와, 근데 여기 거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부엌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일랜드 부엌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는 완전 모던 깔끔? 그리고 좀 럭셔리? 약간 그런 인테리어로 정말 잘 꾸며놨더라고요. 이 일대에 오래된 집도 정말 많은데 오랜만에 완전 새 집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았어요. 거실 쪽으로 부엌이 트여 있어서 요리하거나 할 때 뭐 답답하다거나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집을 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꾸며놓고 싶어요. 냉장고도 빌트인입니다. 부엌은 인덕션인데 뭔가 온도계가 저 오븐용이겠죠, 아마? 저는 가스레인지를 이제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더 선호하긴 하는데 안전적인 측면에선 뭐 인덕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거실이 넓은 편이 아니다 보니 한쪽에 저기 업무용 책상도 놨더라고요. 공간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 조그마한 발코니도 있어요. 타운홈은 이제 야외 공간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미국 하면 또 바베큐하고 야외에서 햇빛도 쐬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이에요. 메인 마스터 베드룸은 아니고요. 침실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침실이 총 두 개입니다. 벽이랑 이불이랑 깔맞춤해서 되게 세련되고 깔끔하고 멋있어 보여요. 배치 있어 보이네요. 안쪽에 옷장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여기도 가구랑 인테리어를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어요.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어요. 창밖으로는 다른 타운하우스, 타운홈들의 풍경이 보여요. 바깥쪽 창밖은 이제 도로변으로 나 있어서 조금 그렇던데 이쪽은 아늑하고 좋네요. 그리고 여기가 또 두 번째 화장실. 이제 여긴 제대로 된 화장실이라서 욕조도 있고 변기, 세면대 다 있어요. 욕조 겸 샤워 부스로 쓰는 거겠죠? 화장실 진짜 깔끔하고 그림 놓고 하니까 분위기도 화장실답지 않고 화사해서 좋아요. 창문도 너무 좋고요. 환기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메인 방,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아까 그 방보다 조금 더 널찍한 느낌이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뭔가 선반이라든지 서랍장 이런 게 없으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거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대 옆쪽으로는 아까 방 1에서 보셨던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요. 여기도 앞쪽에 거울을 설치해놔서 방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그렇게 의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 반대편으로는 이제 화장실로 향하는 문이 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볼게요. 전 여기 화장실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세면대 두 개 널찍하게 있는 것도 좋고 일단 깨끗하고 뭔가 모던해요. 제가 최근에 좀 오래된 집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화장실 상태가 정말 좀 뭐랄까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도 좀 봤고요. 좁은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여기는 남편이랑 각자 하나씩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마스터 베드룸 화장실은 샤워실로 샤워 부스로 되어 있어요. 사실 목욕은 잘 안 하게 되니까 욕조는 하나만 충분한 것 같아요. 화장실 변기는 또 따로 문 안에 있어서 두 명이 사용할 때도 뭐 한 명은 여기 들어가서 프라이빗하게 볼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특이한 게 이 화장실 변기 앞으로 문이 더 하나 있는데 이 안이 보일러실인 것 같더라고요. 좀 생소한 광경이었지만 활용도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다시 화장실을 거쳐서 방으로 나가면 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